지금 목이 나갔어. 어제부터 지금 목이 아예 나가버려가지고 소리를 너무 질러서 수상 레전드 즐기고 왔거든요. 샬롬, 오늘 일상의 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타이밍 좋네요. 매양여자고등학교에 왔습니다. 오늘 또 이제 매양여자정보고등학교에서 또 열리는 채플이 있어요. 오랜만인데 떨리네요. 전기 채플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또 오늘 메시지를 또 맡게 되어가지고 체육을 하러 왔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그런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시고 또 예수님을 만나는 아이들도 생겨나기를 또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시죠. 저 오목실이 어디 있을까요? 제가 학교 오는 건 또 오랜만인데 괜히 떨리더라고. 오늘 예배 드리는데 거부감 같은 거 많이 없나요? 요즘 애들은 어떤가요? 요즘 애들 있죠. 처음 예배 이제 5월달에 강당에서 예배 드릴 때 선생님들이 저한테 많이 얘기하셨어요. 이거 왜 들어야 되냐. 자기는 믿지도 않는데 너무 싫다. 차라리 나가게 해달라. 교실 있게 해달라. 이런 친구들이 한 두세 명 있을 겁니다. 많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수고 많으시네요, 목사님. 아니에요. 너무 또 즐겁죠. 또 이게 많이 뿌리고 많이 거둘 게 많다는 점에서는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네. 나 더워. 오랜만인데 떨리네요, 갑자기 또.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를 보셨던 친구는 알겠지만 제가 여자친구가 있어요. 네. 제가 연애를 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 지금 제가 5년이라는 시간도 연애를 했잖아요. 그러면 전도사님한테 연애가 쉬울까 어려울까? 어떻게 잘 알고 있어요? 어려워요. 이렇게 왜 연애가 어렵나를 생각했는데 그럴 때가 있더라고.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한테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들을 때가 있어. 오빠 나 사랑해? 라고 물어봐. 그럼 내가 그럼 나 당연히 사랑하지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여자친구가 갑자기 또 아니 오빠 나 사랑하냐고 물어봐. 그러면은 이제 뭔가 내가 싸해지기 시작해. 뭐지?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분명히 대답했는데 왜 또 물어보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또 대답을 해. 아 그럼 사랑하지 왜 그래? 물어봐. 근데 여자친구가 만약에 또 아니 오빠 나 진짜 사랑해? 라고 물어보면 그때부터는 이제 막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인데 오늘 바로 우리가 함께 읽어본 그 말씀이 좀 이러한 상황과 비슷했어요. 그렇게 제자들은 오랜만에 너무나도 평화롭고 행복하게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 중에 하나인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실 베드로에게 이 질문은요 너무나도 반가운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대답을 들었어. 근데 예수님이 또 말씀하신 거야.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뭔가 좀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방금은 전에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좀 당황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거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셨을 때 식은땀이 나고 근심하기 시작했다고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행했던 지난날의 잘못들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언젠가 한번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예수님, 그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간다 할지라도
저 베드로만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끌려가시는 모습을 보자 이제 베드로의 마음에 근심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제는 그 예수님이 나와 같은 편이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시는 모습을 몰래 지켜볼 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 그때 저 예수랑 함께 있던 사람 아니야?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화를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소리라는 겁니까?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세 번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실 때 베드로는 생각났을 거예요. 이전에 예수님을 부인했었던, 예수님을 떠났던 자신의 모습을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이나 물으셨던 것은요, 그 베드로의 마음을 회복하시기 위해서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와 같이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요, 스스로를 잘 알지 못해요. 사실 우리는 그렇게 강하지 못한 존재예요. 우리는요, 넘어지고 또 넘어져요. 그리고 더욱 절망해요. 그리고 생각해요. 나의 이런 부족한 모습들을 보면서, 나의 이런 연약한 모습들을 보면서 나에게 실망을 해요. 그리고 이러한 나의 모습에 실망하는 다른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봐요. 그러면서 또 생각해요. 아, 나도 이렇게 나에게 실망했는데, 이 주변 사람들 나에게 이렇게 실망했는데, 나의 모든 모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실망하셨을까 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걱정해요.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실망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아무도 여러분들을 몰라주는 것 같고, 여러분들조차도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가 없는 그때에도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아픔을 공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그 아픔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으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친구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 다른 이들은 모르는, 나만 알고 있는 그 아픔, 때로는 나조차도 모르고 있는 그 아픔과 상처와 괴로움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깨끗이 해결되어지기를,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모든 친구들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 전도사님께서 오늘 와주셨는데요. 너무 감사해요. 박수 우리 한 번 더 드리고요. 여기가 무서워. 네. 너무 더워요. 아, 제가 오늘 목이 좀 안 좋은 상태로 했었어가지고 생각보다 목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앞에 친구들 많이 들어줘가지고 감사해서 해줘요. 가운데 있는 친구들은 잘 들었는데 사이드는 내 눈이 안 좋아서 잘 안 보이더라고. 근데 아까 나오는 길을 보니까 막 이런 걸 텐데 들었겠지 뭐. 아, 진짜. 네, 약간 그게 있는 것 같아요. 학교에 설교를 하러 오면은 기쁨과 약간 기대감? 아무튼 사실 내가 교회에서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수련회 가서 하면 웬만하면 다 믿는 애들이잖아요. 근데 진짜 예수님을 아예 모르는 애에게 설교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사실 기회도 많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 학교 사역이 진짜 중요하다 되게 많이 느끼고, 언젠가 이 사랑이 애들에게 분명히 이 순간 심겼을 거고, 분명히 하나님이 그 심은 그 씨앗을 분명히 맺으실 거니까 그걸 기대하게 되는 그런 기쁨이 항상 올 때마다 있는 것 같아요. 해달라. 아, 고마워. 너무 재밌고 너무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베드로. 시온. 잘 들었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니야. 너무 높다. 땀 너무 나. 알았어, 사진 내. 해나. 네, 귀를 하네. 몇 시 올까? 2시, 10시 골라주면. 와. 찜질방이야, 찜질방. 그래도.
아직은 애들이 좋아해주네요. 매년 나이를 먹을 때마다 이젠 끝날 때가 됐나 했는데 아직은 안 끝난 것 같아 다행이다. 제가 즐겨 마시는 콤부차예요. 처음 먹어보고 학교에서 준비해주셔가지고 한번 먹어봅니다. 나쁘지 않아요. 먹어봐. 아이스티 분망치 달아. 뭐야 왜 이래? 야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올라와? 주보에다가 공유해야지. 근데 이 초딩글씨체가 또 세상에 나왔구만. 끝났다. 저희는 이제 교목 목사님께서 커피 사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여기 또 근처 행궁동이 있는데 수원의 행궁동이 하필이거든요. 아마 커피를 좀 마시고 오 여기 지금 처음 마시고 이따가 수원역에서 또 선혜리랑 회의가 있어가지고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오늘 되게 오랜만에 사실 또 이렇게 학교 사역에 와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사실 좀 긴장이 많이 됐어요. 애들이 설교를 잘 들을까.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애들 믿는 애들이 한 반에 한 명 꼴이니까 되게 믿는 애들이 많이 없는 환경이다 보니까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또 아이들에게 말씀 잘 전하고 온 것 같고요. 또 오늘 또 이 전한 이 메시지들이 아이들 마음속에서 언젠가 또 열매를 맺으리라고 또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 잘 보셨죠? 앞으로도 좀 다양하게 많이 찍어보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또 브이로그를 찍어봤는데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제가 오늘 목소리가 안 좋아서 이만 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 일상을 넘어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 좀 더 가까워질 것 같아. 그러니까 구독 좀 해.